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궁금증을 논문으로 풀어드리는 넘풀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치매를 일으키는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하면 여러분들 짜증이 많이 나실 텐데, 여기다가 그 미세먼지가 치매도 일으킨다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뭐 짜증을 넘어서 우라가 치미시죠? 그 우라를 잠시만 내리시고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이 논문은 미세먼지와 인지기능이라는 제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논문은 2018년 올해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논문입니다.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이나 순천대학교 의과대학에 계신 분들이 작성한 논문인데요. 이 논문의 성격은 리뷰 아티클입니다. 이와 같이. 리뷰 아티클이라는 것은 기존에 미세먼지와 관련된 건강 관련, 미세먼지와 건강 관련한 논문들을 모아서 정리한 논문이죠. 이 논문을 쭉 읽고 제가 결론을 정리를 해봤어요. 같이 보실까요? 이 연구의 결론은 첫째, 실험실 연구와 동물 모델 연구에서는 조기 알츠하이머 병의 발병이 되더라. 이 의미는 알츠하이머 병이 조기에 발생되더라 이겁니다. 발병하더라 이겁니다. 물론 이제 실험실 내 연구와 동물 모델 연구였어요. 인체를 대상하는 거는 아니죠. 그런데요, 두 번째 결론에 가면은 미세먼지에 노출됐을 때는 인지 기능이 확 떨어지더라 이겁니다. 이게 이제 밝혀졌어요. 거기다가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증가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 치매의 7, 80%가 알츠하이머 종류죠. 나머지는 혈관성도 있고 그러니까요.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높아지더라. 그 다음 경도인지장애의 위험이 높아지더라. 경도인지장애라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인지장애가 낮은 정도. 어쨌든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지더라 이겁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뭐 어떤 결론이 내려집니까, 여러분? 미세먼지가 말이죠. 이제 건강을 해치다 못해 이제 치매에도 원인이 되고 치매의 발병 정도를 높여주는 그렇다는 겁니다. 심각하시죠? 이제는 모두 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죠. 특히 치매까지 그런다. 치매는 발병 원인도 모르고, 그죠? 정확한 발병 원인 모릅니다. 그 다음에, 그러더라도 치료 방법도 없잖아요. 이런 중한 병도 원인 제공자로서 미세먼지가 있다 하니까, 더욱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대안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개인적으로는, 외출을 삼가해야 되겠습니다만, 외출을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실내에서는 공기청정기를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고, 요즘도요, 이렇게 심각한 건강 질병에 대한 경종이 울려지는데도 미세먼지가 자욱한데 운동을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뭐, 운동 중에서도 아주 격렬한 운동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이제는 삼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요. 이와 같이 정말로 심각성을 인식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회적으로 미세먼지 근원지, 미세먼지 발생 원을 찾아서 폐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회적인 동의와 합의가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뭐 자동차랄지, 오염원 배출원이죠. 그 다음에 노후화된 화력발전소. 그 다음에 각종 공사장. 이제는 먼지가 안 나게 서로서로 조심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비용이 또 필요하죠. 오염물을 폐쇄한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제 인식을 미세먼지가 우리 건강에 심각하게 건강을 위협한다. 이런 점을 인식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서로서로 동의를 이루어서 합의를 이루어서 차근차근 오염원을 제거해 나가는 게 우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오염원을 가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미세 원인도 중요한 거니까 중국에도 요청을 하고 그래서 학술적인 연구, 보건적인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먼저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미세먼지 오염원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운동, NGO 단체들이 좀 나서서 미세먼지 오염원을 제거하고 건강을 지키는 그런 노력도 중국과 일본까지 이렇게 해서 국제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다음에 외교적인 정책이 실행됐을 때 효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대안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책을 강구한 다음에, 남에게 요구를 했을 때,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궁금증을 논문으로 풀어드리는 논풀쌤이었습니다.